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격홍입니다. 자, 2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protective parents죠. 형용사예요. 뒤에 나오는 주어인 parents까지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면은 over에서 protect 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보호하는. 자, 과도하게 뭐 하기는 보호하지. 보호하는 부모님들은. 자, spare kids from이죠. spare A from B 구조로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spare은 원래 아껴주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prevent의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면 막아준다. 아이가 아이를 자, from all natural 자연적 자 자연적 자 consequences 결과들 로부터 자 unfortunately 들어갔습니다. 자 unfortunately 빈칸 넣기 불행히도 자 불행히도 그들의 아이들은 자 오픈 빈도부사죠. 자,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예요. 자, 비디, 조디, 이라베. 자, 렉하다. 자, 해서 렉도 빈칸 렉게 늘려면 늘 수 있겠죠. 여기서 부족한데. 자, 뭐가 부족하냐면은, 자, 분명한 understanding, 이해가. 어떤 이해냐면, of the reason. 자,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자, behind는 뒤에 있는 이죠. 자, 부모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 규칙들 뒤에 있는 이해를 못해. 자, they는 I. 아이고 안 들어가네요. 아이들은 자 엄격한 부모를 가진 부모 아이들이죠. 아 아이를 제가 아이로 썼구나. 자 그들은 never learn도 마찬가지죠.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절대 배우지 못해 주어. 자 how to bounce back from the failure까지.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죠. 자 얘 바꾸면 to가 뭐로 바뀌죠? 우리 should로 바뀌죠. should로 바뀌어서 자 they니까 how they should로 바꿨어도 bounce back 똑같습니다. 절로 자 배운 bounce back은 공이 튀겨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되돌아오다 자, 되돌아오는데 from 실패로부터 데려오는 방법을 모르고 자 또 뭘 몰라요? 자 그래서 명사 9에 1번 들어왔고 두 번째도 명사 9 일치 구조죠. 자 how to recover from the mistakes까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메모는 할 줄 알아요. 회복을 못하지. 자 from mistake 실수로부터 자 여기서도 how to를 바꿔서 how they should로 바꿔서도 똑같죠.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는 접속사 문제가 좀 unfortunately because 여기 또 because 나오죠. 여기 빈칸 이미 세 개가 보이기 때문에 위치도 황금 비율로 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내기 좋겠죠. 여기 그래서 접속사 문제 빈칸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이 주어 자 prevent 또 막죠. 아이들을 자 A from B로부터 그래서 ing 들어간 이유는 전치사 때문에 making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로 썼어요. poor choice는 여기서는 가난한 choice는 아니겠죠.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을 원천봉사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 말 다 들어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rather than은 뭐뭐보다죠. rather than learning 배우기보다는 자 배우는데 I should rather than 자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했네요. rather than learning은 뒤에 오는 것을 배우기보다는요. 여기서는 자, I should wear a jacket. 나는 자켓을 should 동사원형 입어야 돼. 자 왜냐하면은 it's too cold. 여기서 비인칭 주어져 날씨 나타내는 자, 날씨가 너무 밖에 춥기 때문에 라고 배우는 대신에 까지 끊어주시고 rather than 대신 자, child. 아이는 아마도, 자, 메이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겠죠.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까요? 자, 아이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에 conclude 나왔습니다. 그래서 conclude는 결론 내릴 것인데, 자, I 또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내가 입어야 돼, 자켓을. 왜냐하면은 엄마가 말했으니까죠. 자, 내 엄마가 makes, 만들기 때문에 me. 자, makes me, 그래서 wear 생략구조 여기서는 내가 입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역동사, 동사원형. 자, without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real world consequences까지. 자, without, 빈칸. 자, 이거는 없이. overwatch. 없이라니까. overwatch를 하고 싶은가. 자, 기회. 자, 기회. 왜 집에 가고 싶나. 나도 가고 싶다. 자, 기회 없이
그 다음은 to experience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인 opportunity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어떤 개념은 경험하는데 진짜 세계 결과물들을 경험하는 기회 없이. 자, 이들은 don't always understand. 자, 항상 이해할 수가 없어. 자, 그다음 목적어 자리에 어수는 당연히 왜 의문사. 자, 주어는 그들의 부모님이 만드는 지를. 전체가 또 목적어 자리죠. 자, certain rules는 특정한 규칙을 설명 좀 해주지 맞죠?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natural consequences는 자연적인 결과들. 자, 자연적인 결과들은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맞게 되는 결과들을 말해요. 자, 이러한 결과들이 복수주어, 자, prepare 해줘요. 그래서 복수동사죠. 준비 시켜주는데, 자, for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목적어죠.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for 뭐를 위해서? adulthood는 어른 시기를 위하여. 자, by ing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죠. helping 함으로써 됨은 아이들. 자, 아이들을 돕는다. 어떻게 도와요? 자, 동사 원형 think하게. 그래서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서는. 자, 생각하는데 above 뭐에 대해서 the potential consequences는 잠재적인 결과물. 잠재적인 결과물은 왜 이래죠? 잠재적인 교육에는 잠재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미래란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결과들을 생각해볼 사고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저부 their choices에 그들의 선택. 내가 한번 불에 띄워봐야 뜨거운지 안다. 이거 좀 놔두란 말이죠. 그래서 let 사역동사 허락해라. 자연적인 결과물들이 let 사역동사 동사원형은 teach하도록 가르쳐주도록 아이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분석을 한번 봤구용. 자, 아이고 프로텍트 하지 말고 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보라고 해 아줌마야 이런 거죠. 경험해 봐야 아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죠. 자, 여튼 이러한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스스로 경험하게 놔두어라.